파로의 포지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다음으로 change of place right to left입니다. change of place 말 그대로 place는 장소죠. change 장소를 바꾸는 동작입니다. 남성이 이렇게 여성을 한 바퀴 돌리는 것이 바로 change of place죠. 예, 그러면 보면 남자는 기본 스텝과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각도가 어떻게 돼? 원의 to left입니다. 그건 동사 한번 보면 시작 라 여기서 처음에 라겐 할 때 무조건 몇 도? 라겐 퀵과 퀵 퀵과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 change of place 먼저 45도를 열고 라겐 퀵과 퀵 퀵과 퀵 이 동작이 지금 보고 있는 change of place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자 거를 한번 각도를 한번 볼게요. 준비 처음에 원에잇으로 이렇게 갔죠. 그 상태에서 다시 원에잇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에잇 그 다음에 원에잇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에 다 도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에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 바퀴를 돈다라고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동생이랑 한번 보여주면 락을 하면서 락의 퀵과 퀵 동생은 그대로고 여성은 어떻게 돼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내가 깠다가 다시 퀵과 퀵 하면서 돌아오죠. 그 상태에서 5에잇입니다. 5에잇은 몇 도죠? 180도 돈 상태에서 45도를 더 돌아야 돼. 180도면 여기서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저쪽 오케이 어디에요? 에어컨 있는 벽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8분의 1을 또 오른쪽으로 돌아야 될 때 여기서 도면 동수쌤을 바라보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각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락에 퀵각해 하면서 락에 퀵각퀵 여성은 잘 보시면 지금 내가 동생한테 텐션이 지금 어때? 동생은 그대로인데 내가 여성이 먼저 추임새를 보여줘 안 보여줘? 이해하죠? 잘 보세요. 라 이게 서로 퍼져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잘 보세요. 라 이게 퀵과 퀵 내가 어때? 힘을 받쳐주지.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퀵 막까지는 8분의 5야. 근데 마지막에 다리를 놓으면서 동생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림 이해하십니까? 예. 그걸 안쪽에 놨었으면 좋았을 거. 그 전 교재는 안쪽에 쓸 것 같은 느낌으로. 안쪽이 어떤 안쪽이요? 안쪽에 쓸 것 같다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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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춤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봐봐요. 이 스텝에 대해서 락에 퀵과 퀵 한 번에 다 돌고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쪼개야 돼. 쪼개야 돼. 안쪽에만 안 돼. 진짜 라 이게 퀵과 퀵 퀵과 퀵 하면서 마지막 발에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따 아메리칸 스핀을 보더라도 라 이게 퀵과 퀵 쪼개면서 터닝을 돌아야지 안쪽이고 그걸 발로 이렇게 도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동작이 바로 change of place입니다. 예. 오케이. 라이트를 쓰죠. 3에잇은 여기서 45도 라게 퀵과 퀵 어디 봤어? 여기 봤지? 퀵과 퀵 이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잘 보시면 동작을 보실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각도를 편안하게 추기 위해서 시작 라게 퀵과 퀵 퀵과 퀵 정면으로 쓴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원래 이 기본 틀은 라게 퀵과 퀵 퀵과 퀵 이렇게 각도가 나.
나와 있는 것이 change of place left and right. 오케이, 시작할 때는 다시 한번 시작. 락에 퀵과 퀵, 퀵과 퀵, 락에 퀵과 퀵, 퀵과 퀵. 이렇게 동작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 시험 볼 때 이따가 제가 스텝 알려줄 텐데 이렇게 동작을 해야지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남자 거 보면 오케이, 각도가 락을 했을 때는 아 퀵, 퀵은 노턴이고 그 상태에 퀵과 퀵 할 때 3 to right 그냥 퀵과 퀵은 노턴으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액션 유지를 보면 자이브 샷에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그 다음에 포워드 터닝 스트롱리 투 라이트 온 스텝 5 마지막 스텝 5에 전진으로 해서 터닝을 돈다라는 뜻입니다. 예, 마지막 스텝 5 그럼 어디에요? 퀵과 퀵 자이브는 항상 언제 도냐면 락 앤 퀵과 퀵 퀵에서 항상 방향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동작 한번 보시고요. 시작 앤 시작 락에 퀵과 퀵 퀵과 5 스텝 5 스텝에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메리칸 스피드도 락에 퀵과 퀵 5 스텝에서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 상태에서 레이디를 보면 각도를 한번 볼게요. 락에 퀵 퀵 퀵 퀵일 때는 노턴 그 다음에 퀵과 퀵 할 때는 뭐죠? 하프턴 그 다음에 퀵과 퀵 하면서 마지막에 원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퀵킥은 노턴 그 상태에서 퀵과 퀵 하면 어떻게 돼? 퀵과 퀵 하프턴 그 다음 마지막에 오케이 동작이 45도를 마지막에 또 레프트를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동쌤을 한번 보여주면 시작 시작 퀵퀵 퀵과 퀵 퀵과 퀵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 그 상태에서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Change of hand behind back입니다. 손을 말 그대로 뒤로 넘기는 이런 동작이죠. 예.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잘 보면 각도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락앤 했을 때 퀵킥은 노턴 그다음에 퀵과 퀵 하면서 8분의 네, 퀵과 퀵 하면서 8분의 3입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동작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정면을 한번 보고 월을 보고 시작. 퀵킥은 노턴 퀵퀵 퀵과 퀵 하면서 오케이. 퀵과 퀵 하면서 몇 도 들어왔어요? 45도 그 다음 마지막 오케이 8분의 3 하면 어디에요? 저 말 그대로 예 180도를 돈 동작입니다. 여성도 8분의 3입니다. 그럼 여성도 이렇게 보여주면 퀵퀵을 했을 때 시작 락에 퀵과 퀵 오케이 나도 어쪽으로 했어요? 8분의 여성은 오른쪽 남자는 왼쪽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런 그림이 나야 돼. 그 다음에 퀵과 퀵 하면서 퀵과 퀵 정면으로 보여줘.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여성 잘 보여요. 락에 이거 아니야. 오케이 락에 퀵과 퀵 퀵과 퀵 남자는 피하고 여성은 들이대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change of hand behind back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등장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책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 책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 졸립죠? 예. 어이 다 속았습니다. 예. 오케이 저를 향해 바라봐 아, 거울을 한번 향해 바라봐 주시고 예.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이브 샷세트 레프트입니다. 끝업은 볼 플랫이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시작 퀵아퀵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시작 퀵아퀵 그냥 샷세만 하면 돼요. 락이 하지 마요. 예 시작 퀵아퀵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힙이 어떻게 된다고?
힙이 먼저 스트레칭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컴프레션이 돼서 하고 그 다음에 힙이 마지막에 무빙 투 오른쪽. 그래서 잘 보면 이왕 보여주는 거 힙이 좀 딱 동그라지게 보여줘야죠. 퀴. 퀴 어때? 몸이 딱 움직여줘. 퀴? 아 퀴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퀴? 아 퀴. 오케이. 그 상태에서 자이브 샷 세트 라이트입니다. 시작. 퀴? 아 퀴. 오케이. 앞으로 이제 액션 유주를 얘기하면 뭐 락앤 킥카키 뭐 팔로우의 스텝이나 이런 거 할 때 자이브 샷 세트 레프트 앤 라이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오케이. 그 상태에서 베이직 인플레이스입니다. 베이직 인플레이스는 제자리에서 밟는 동작입니다. 남자 거부터 해볼게요. 오케이. 어느 발부터요? 왼발. 왼발 시작. 퀴 퀴 퀴가 퀴 퀴가 퀴. 오케이. 볼플레 볼플레 퀴가 퀴 퀴. 이때는 바디 턴이 몸이가 노 턴입니다. 예. 준비 시작. 퀴 퀴 퀴가 퀴 퀴가 퀴. 오케이. 이 베이직 인플레이스는 보면 이불 빨래하듯이 꾸역 꾸역. 오케이. 이렇게 꾸역꾸역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시작. 꾸역꾸역 퀴가 퀴 퀴가 퀴. 오케이.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예. 여자 거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음 스텝 우리 베이직이 이제 팔로우의 스텝입니다. 팔로우의 팔로우의 포지션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각도가 처음에 몇 도예요? 원에 45도를 틀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퀴 퀴. 오케이. 미안해. 다 남자 걸로 할게요. 예, 준비. 시 왼발 시작. 퀴 퀴 퀴가 퀴 퀴가 퀴. 각도를 보는 거는 항상 5 스텝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보여주면 시작. 퀴 퀴 퀴가 퀴 퀴가 퀴. 이렇게 동작입니다. 마지막 5 스텝에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우리 명준이가 한번 춤을 추면 시작. 퀴, 퀴, 퀴가 퀴, 퀴가 퀴.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때? 스윙이 되죠, 자동으로. 오케이, 미아쌤 전에는 어떻게 쳤어요? 그렇게 쳤네요. 아니다? 예, 예. 이렇게 해볼게요. 아니, 지금 돌아갔어. 오케이, 그럼 다시 한 번 더 팔로우의 스텝으로. 두 번째 킥의 노턴이 시작. 퀴, 퀴, 퀴가 퀴, 퀴가 퀴. 오케이. 이렇게 동작이 되는구나. 예. 오케이. 그 상태에서 여자 것도 한번 뒤돌아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시작. 퀴, 퀴, 퀴가 퀴, 퀴가 퀴. 좋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다음 거 배우게 change of place. left and right입니다. 거울을 이제 보시고, 예. 남자 거는 원에잇을 돌아서 마지막에 90도로 조개를 봐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난 여성을 위로 돌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왼발부터 시작. 락에 퀵과 퀵, 퀵과 퀵. 오케이. 예. 자, 보시면 보람이 알레마나 하듯이 돌려야지 반대로 하면 여자가 못 갑니다. 오케이. 알레마나 하듯이 돌려야 돼요. 예.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더 시작. 퀵, 퀵. 퀵가 퀴, 퀵가 퀴. 원에잇 시작했어요. 예, 예. 퀴, 퀴. 하고. 퀴가 그냥 그대로. 오케이. 그다음에 또 퀴가 퀴. 땡큐. 이렇게 가면 됩니다. 퀴가 퀴에서 예, 맞습니다. 오, 예, 빠른 스텝. 저 길게 해주세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빠른 스텝. 여자는, 여성은 잘 보시면 퀵킥 하면서 45도. 자, 그러면 내가 여자예요. 이제 시작. 락에 퀵, 퀵, 퀵 같이 하면서 복귀를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5에잇. 그 다음에 원에잇으로 동작을 이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성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를 돌아서 준비. 오른발부터 시작. 퀵, 퀵, 퀵과 퀵, 퀵과 퀵. 노, 5에잇은 저쪽 히터죠. 히터에서 마지막 저 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한번 다시 보여줄게. 퀴, 퀴, 퀴가 퀴. 오케이, 퀴가 퀴.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졌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넣어 준비. Change of place, left and right. 시작. 락에 퀴가 퀴, 퀴가 퀴. Thank you. 그 상태에서 반대. Change of place, right and left입니다. 시작. 락에 퀴가 퀴, 퀴가 퀴. 하면서 정면이 아니라 오케이, 이게 예, 45도 동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예. 오케이, 다시 한번 더. 퀴, 퀴, 퀴가 하프 턴을 돌았어요. 먼저 오케이, 180도 돌았죠. 그 다음에 45도 돌아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남성은 어떻게 돼요? 퀴, 퀴, 퀴가 퀴. 3-8을 돌고 그 다음에 노턴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이제 자이브 시험 보는 실기 시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험이 아 진짜. 아이.